안녕하십니까. 5월 8일 수요일 이한수산입니다. 오늘 2700여 상자 입항 접수되었습니다. 소형 세척, 안검은 15척, 자망 4척, 중선배들 이제 다 들어왔고요. 아, 중선배. 안강망어선, 소형어선 그리고 중선배라고 옛날에는 제 어른들이 그렇게 불렀었어요. 황서거, 제철 맞은 황서거. 누럭이 이상하니만큼 요즘 많이 나옵니다.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. 이런 거 한 마리 막 4, 5만원씩 했었어요. 1, 2만원씩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장것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고요. 큰 것들 어디서 쓰냐고 물어보시면 저것도 똑같이 말려가지고 그렇게 말려요. 절반 잘라서 이제 큰 돈 갖고 매운탕 해드시고 저희 이제 납품하는 식당 중에는 저 큰 거 한 마리를 통으로 구워서 나온 데가 있습니다. 앞에 갈라서 네 분이서 가서도 구이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또 이색적으로 음식을 내는 식당도 있어요. 아기 가격 저렴하고요. 요즘 안하고 풍장어도 보통 이렇게 사이즈별로 합니다. 작은 거, 중간짜리, 큰 거. 갑오징어 10미부터 30마리, 40마리까지 됐네요. 30마리짜리들도 아이들 여성분들 손바닥만 하고 이제 한 15미터는 남성분들 손바닥만 합니다. 15미, 10미 굉장히 큰 편이고요. 당연히 무게는 마리수가 많을수록 조금 더 나가요. 사이즈가 커도. 근데 이제 두꺼운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갑오징어 같은 경우 고기 살이 두꺼울수록 식감이 더 있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죠. 닭대 조금 있고 광어들 선도가 좋습니다 지금. 네, 어제 바람이 좀 불었고 계속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니까 며칠 고기를 잡았다 쉬었다 잡았다 쉬었다. 중화새우, 참돔. 참돔이 워낙 쌌었습니다. 지금도 워낙 싼 편이에요. 전체적으로 보면. 무럭. 참돔 사이즈 작은 것들 30마리짜리, 40마리짜리.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사이즈. 20미부터 제수용으로 많이 쓰십니다. 이나 작은 거, 흥평성이 깍둥. 쓱 지나가 보겠습니다. 갑오징어. 저희 큰딸이 숙회를 좋아해요, 갑오징어는. 냉장고에 다 떨어졌습니다. 이제 좀 넣어놔야 되는데. 아침에 이렇게 쌀 이슬비가 좀 내렸네요. 비 오는 날은 또 파전 해 먹는 걸 좋아해서 일반 오징어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. 모르겠고 그래서 여반 오징어도 봉지봉지 해놓은 것들이 좀 다 떨어졌네요. 저희도 통치하고 마리갈치 큰 갈치에서 도막 사이즈 들쭉날쭉 하고요. 10미파 4미파 자망배들. 자망배가 제가 봤을 땐 평균적으로 약간 더 커요. 고기 시야에 같은 4미 5미여도 자, 열기 매운탕까지 좋습니다. 말려도 좋고요. 지금 마리갈치하고 이쪽은 통치들. 통치 15미 한 40cm 정도 되고 30미짜리 친구도 인기가 많죠. 마리갈치하고 우럭 가자미. 가자미 불리는 이름이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. 수염마다 또 틀려요. 지역 수염마다. 지역 수염도 아직도 지방 방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일본식 이름을 쓰는 데도 있고 통일할 필요는 있는데 제가 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요. 준치 써봐도 준치. 이것도 선화횟감으로 많이 즐깁니다. 손질 다 해가지고 냉동했다가 그때그때 초무침으로 쓰시면
선화회로 즐기실 수 있어요. 한양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배가 많다. 고기는 다양하게. 참돔, 우럭, 마리갈치 이런 친구들 많이 나왔네요. 날씨가 이제 좀 개서 좋을 듯 해요. 자,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. 네이버 밴드 희양산 누르시면 좀 편하게 보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